안녕하세요. 발레테라핏입니다. 오늘은 우아하게 지방을 활활 태우는 전신 유산소 발레핏을 준비했어요. 총 5 동작, 브릿지 동작으로 연결하며 진행할게요. 그럼 음악과 함께 바로 시작해볼까요? 뮤직 큐! 브릿지 동작으로 시작할게요. 무릎을 앞으로 잡으며 좌우로 뛰어주세요. 팔은 완만한 니은자를 만들며 뛰어볼게요. 반복해주세요. 첫 번째 동작은 다리 열어 2번 분리에 뒤꿈치 들었다가 내리고 손 V자 만들며 파스할게요. 양쪽 번갈아가며 해주세요. 배에 힘을 주고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따라해보세요. 다음 브릿지 연결할게요. 두 번째 동작은 다리 열어 2번 분리에 앞으로 가며 왼발 뻗고 제자리 돌아오며 2번 분리에 반복할게요. 팔이 길어지는 느낌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따라해주세요. 브릿지 연결할게요. 다음 동작은 반대쪽도 해볼게요. 다리 열어 2번 분리에 앞으로 가며 오른발 뻗고 제자리 돌아오며 2번 분리에 반복할게요. 코어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힘주고 따라해주세요. 다음 브릿지 연결할게요. 다음 동작은 한 다리씩 옆으로 차주세요. 다리를 높게 차지 않아도 괜찮아요. 팔이 너무 열리지 않도록
아주 큰 나무를 안고 있는 느낌을 가지면서 따라할게요. 배에 힘주며 중심 잘 잡아주세요. 브릿지 연결할게요. 마지막 동작은 두 번 점프하고 한 다리씩 앞으로 뻗어볼게요. 다리를 뻗을 때 팔과 다리가 길어지는 느낌으로 늘려주세요. 깃털처럼 가볍게 점프해 볼게요. 마지막 브릿지 동작하며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 안녕. 아, 근데 이걸 왜 기억 못하냐고. 아, 진짜.